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토요일 오후 12시 11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지금 그 내가 그 녹화하는 방 안이 덥습니다. 벌써 오늘이 뭐 4월 1일 그뿐이 안 됐는데도 낮에는 아침 저녁으로는 싸늘한데 낮에는 이렇게 실내가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지금 그 에어컨을 돌리고 있는 에어컨을 지금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그 뭐 지구 온난화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뭐 지구 온난화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 뭐 4월 1일에 불과한데도 벌써 이렇게 그 실내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에어컨을 가동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내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린 게 뭐냐면은 그거잖아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는데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에 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쓰면서 필기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에 관해서 말을 하기 전에 그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미래는 아무도 알 도리가 없다고 하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미래를 안다는 것은 과학의 발전 이런 거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 100년 전으로, 100년 전으로, 아니, 100년이 되기 전에, 10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기 전에 암은 정복이 될 것이다. 뭐, 그렇다든지, 100년이란 세월이 흐르기 전에 대한민국이 유인 우주선을 달에다 착륙시킬 것이다. 뭐, 이 등등. 이런 얘기들은 뭐,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족집게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족집게. 이게 뭡니까? 잠깐만요. 족집게라는 건 그렇습니다. 귀신같이 남의 그 앞날을 예언해 주는 사람. 이런 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족집게다. 뭐 족집게 무당이다. 족집게 예언가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정말 예언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참 문제인데요. 봅시다. 기독교 성경에서는 나는 기독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독교 사상이 훌륭한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도울 교수님 얘기를 또 꺼냅니다만은 도울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면 기독교 사상의 그 허점, 기독교 사상이 완벽한 사상이 아니고 그보다는 동양의 뭐 여러 가지 사상 이런 거를 이런 게 동양의 여러 가지 철학 사상 이런 게 서양의 기독교 사상을 능가한다. 더 이렇게 그 차원이 높고 앞질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그 논조로다가 강의를 하는데 나는 말이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독교 사상이야말로 훌륭한 사상이라고 나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기독교 사상이 왜 훌륭한가?
그거를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어떻게 봅니까? 기독교에서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예,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은 앞날을 예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어떻게 앞날을 예언합니까? 미래를 예언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기독교 사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기독교 사상으로 볼 때는 인간이 앞날을 예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이죠. 예언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아니 그러면 나한테 물을 것입니다. 아니 당신 여보시오. 이승열이가 방금 전에 얘기했었소. 사람은 절대 앞날을 예언할 수가 없다. 왜냐? 인간이란 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걸 얘기해놓고서 성경 그런 걸 당신이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그렇게 그 수많은 예언자가 등장하는 것이오. 그 당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자라는 것은 보십시오. 네, 좀 내가 좀 보십시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자신이 똑 자기가 똑똑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대변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예언을 한다. 이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수많은 예언자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똑똑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 사상에서는 기독교 사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십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예언자들이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는 대변자들일 뿐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사상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은 절대 예언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신만이 할 수가 있는 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예언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바로 이런 사상이 내가 기독교 사상이 훌륭한 사상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선 그 얘기부터 하고 또 다음 얘기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첫째 내가 주장한 게 뭡니까? 인간은 절대 예언을 할 수가 없다. 이거를 내가 주장했습니다. 보십시오. 좀 이게 지문이라고 칠판에 써놨으니까 칠판이 아니라 이 칠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 칠판처럼 이렇게 썼다 지웠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은 예언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언가들이 등장한 예언가들에 관해서 이 여러분들 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 그 다음에 뭐 격암 유록. 남사고의 격암 유록. 그 다음에 그 토종 비결. 뭐 토종 이지암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정감록 그 다음에 뭐 존 케이지 등등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그 미아리에 가면 점쟁이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네,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사상으로 볼 때는 인간은 절대 예언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기독교 사상이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예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잖아요. 아, 존 케이지 등등 있고 여기 또 있네. 사명대사. 뭐 탄허 스님. 이런 게 이제 있는데. 노스트라다무스라는 그 서양의 예언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쓴 글을 보면 예언한 말이 적혀 있는 책을 보면은 노스트라다무스의 말이 상당히 은유적이고 비유적이고 함축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것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거를 읽어본들 정확한 뜻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글을 읽어도 표현이 직접적 뭐 직접적 그 다음에 뭐 아주 세밀 뭐 이런 화두로 적혀 있어야 되는데 간접적 비유적 함축적 뭐 이런 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거를 읽어본들 정확한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후에 뭐 어디서 무슨 뭐 미국에서 뭐 9.11 테러를 당했다. 비행기 안 날아가다가 빌딩과 충돌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그래서 뭐 9.11 테러도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했다. 그런데 이게 지내놓고 나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사건이 터진 후에 그거를 이제 고에 걸면 고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다가 그 사건에 빗대가지고 노스트라다무스가 한 그 말을 인용해가지고 아, 노스트라다무스가 또 맞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도 내가 생각하기엔 이 사람도 그 예언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까 기독교 사상이 훌륭하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 사상에서는 인간은 절대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격암유록, 우리나라에 왜 격암유록이 있잖아요. 남사고 선생이 지었다는 격암유록. 그것도 뭐 한문교회나 한다는 사람은 다 이 격암유록을 뭐 들춰가지고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그것도 악기와 똑같은 것이에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그 사건이 터진 후에 그거를 격암유록에 빗대가지고 아, 이 격암유록이 이렇게 잘 알아맞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사건이 터지기 전에 격암유록을 해서 미리 예방을 해야지. 왜 꼭 사건이 터진 다음에 격암유록을 끄집어내서 뭐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항시 소 잃고 위안간 갖추는 소 잃고 위안간 고치는 격이야. 그렇잖아요. 엎질러진 물인데 꼭 어떤 일을 당하고 난 후에라야 아 이게 뭐 그렇게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게 그렇게 예언을 잘하면은 항시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해야지. 사건이 터진 다음에 뭐 어쩐 규절이 맞았다 이렇게 이제 거기다 이제 한다는 거죠. 토종 비결. 이것도 우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토종 비결 그 새 음력설이 될 때 토종 비결 한 번씩 그 심심풀이를 보잖아요. 올해는 어떤 운세가 오겠는가. 이게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토종 비결. 뭐 서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날 것이다. 뭐 매화가 봄바람을 만나니 어찌 이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면 귀인이 생길 것이다. 그 말을 믿고 우연히 동쪽으로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동전 한 잎을 주었다. 야 이게 진짜 토종 비결이 맞췄구나. 참 우스운 것이죠. 그 다음에 정감록. 또 얘기할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걸 내가 얘기하다가 보면은 아 이 주역에 대해서 또 그러고 또 뭐야 사주 관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주명략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정감록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정감록의 그 끝에 정감록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 반드시 정도령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제일 골자입니다. 정도령이 나타나가지고 이 한반도를 이 뭐 통일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도령이 나타났습니까? 조선이 멸망하고 몇 대까지 정씨가 통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통일을 했다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그러면 앞으로 정씨가 나타나서 통일을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언젠간 내 유튜브를 꾸준히 들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100년 전으로 통일이 안 되면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반도가 분단이 된 지가 올해 70여 년째가 되는 해예요. 70여 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100년이 가까워지는 해라고 말이죠. 이제 좀 있으면 100년이 넘어가는 겁니다. 한반도가 분단이 된 지가 10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100년이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북한과 대한민국은 완전히 이민족화가 됩니다. 다른 민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이 지금 핵에 열을 올리고
핵을 점점 더 고도화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핵을 그 고도화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북한이 핵을 고도화한다는 건 뭐냐면요, 완전히 이민족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핵을 고도화시키는 북한과 통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감록, 정감록이라는 것도 나는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존 케이지라는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예언을 했다네. 예. 그래가지고 뭐 등등 나오고, 또 우리나라의 그 사명대사, 여러분들 그 사명대사가 아주 그 명성이었다, 아주 이름난 중이었다 해가지고 뭐 사명대사에 관한 그런 그 거짓 같은 전설이 많이 그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사명대사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사명대사가 어떤, 내가 이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맞습니다. 사명대사가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가 주막에 들려서, 주막에 들려가지고 그 주막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또 날이 밝으면 가야 되는데, 주막에 들어갔는데 겨울인데 얼마나 이 땔감을 많이 갖다가 장작을 땔감을 떼는지 바닥이 뜨거운 못 들어갈 정도야. 근데 사명대사가 들어갔다 이거야. 사명대사가 그렇게 바닥이 막 뜨끈뜨끈한 그런 방을 들어가지고 사명대사가 무슨 뭐 한문을 뭘 썼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문이 뭐 겨울동자를 썼다든지 뭐 소리상자를 썼다든지 이래가지고 이 사명대사가 그 한문을 쓴 걸 깔고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명상인지 무슨 걸 하니까 그렇게 뜨끈뜨끈한 그런 딜 정도의 그렇게 바닥이, 그 방안이 천정의 소리가 싹 소렸다는 겁니다. 이 사명대사가 그렇게 도통한 스님이었다는 거지. 이제 그게 그 순전히 거짓말인 것이요. 그런 사명대사에 쓸데없는 그런 그 전설들이 많아요. 그 사명대사가 그렇게 그 앞날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네, 사명대사만 해도 상당히 오래된 인물이죠. 요즘 별로 오래되지 않은 스님 중에는 이 타노 스님이라고도 있어요. 타노 스님이 또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구만. 이게 또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 사명대사 타노 스님, 이 사람들 한 얘기가 아까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시기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알고선 사건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꼭 터지고 난 다음에 소일고 위안간 고치는 격으로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아 타노 스님이 이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맞아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역에 대해서 내가 꼭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도올 김용호 교수가 주역을 요즘에도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그 주역 강의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내가 처음에는 그 도올 김용호 교수의 주역 강의를 아주 그 재밌게 들었어요. 재밌게 듣고 또 도올 김용호 교수가 책을 펴낸 도올 주역 강의도 구입해서 그 보고 그랬단 말이죠. 아주 그 책을 내가 줄을 쳐가면서까지 이 책을 정독을 했습니다. 정독을 하다가 한 반쯤 보다가 이제 안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인터넷상으로 그 도올 교수님의 강의도 듣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역에 뭐 봐야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주역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아십니까? 주역이라면 말이죠. 우리가 흔히 주역 하잖아요. 주역이라는 건 역경 해설을 한 것이 주역입니다. 아니 이 표시가 잠깐 잘못됐네요. 표시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경이라는 것은 역경이라는 것은 본래의 경전입니다. 본래의 경전. 이 그리고 역경 해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역이라면 역경과 역경 해설을 다 아우르는 것을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역경이다 하면은 이 해설 부분이 빠진 겁니다. 해설 부분이 빠지고 순수한 역경만을 얘기할 순수한 경전만을 얘기를 할 때 역경이라고 하고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경과 역경 해설까지 포함하는 것을 주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무슨 얘기 있는 줄 아십니까? 꿈보다 해몽이 좋더라 이런 속담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돌 김용옥 교수의 그 주역 해설을 들어보면은 그 돌 교수가 어떤 분입니까? 철학자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학식이 많은 철학자가 주역을 해설을 하니까 그 해설이 또 얼마나 일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틀림없는 말입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겁니다. 그 실제 역경보다 그 돌 김용옥 교수가 해설하는 해설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 역경을 읽어보면 별거 아닌데 별로 뭐 이 싹 마음에 와닿는 그런 뭐 글귀라든가 이런 것도 별로 없는데 김용옥 교수의 해설을 들어보면은 해설이 참 기막히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돌 김용옥 교수의 해설이 기가 막혀서 막상 이 역경책을 들춰보면 별거 아니다고 하죠. 그러니까 꿈보다는 해몽이 좋다 이런 얘기야. 거기도 통하는 얘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김용욱 교수의 그 강의를 들어보면 참 주역이 역경이라는 게 괜찮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상 역경을 이렇게 보면은 별거 아니다. 그래서 그만뒀다 이런 얘기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사주관상, 사주관상. 이게 또 우스운 겁니다. 이게 우스운 거예요. 그리고 사주 명리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방금 전에 또 주역을 얘기를 꺼냈는데 주역과 사주 명리학. 잠깐만요. 이 주역과 사주 명리학에 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도울 교수의 주역 강의를 듣는다고 하니까 누가 그래. 아, 저 이승열이가 주역을 점치는 주역을 공부한다는구만. 그럼 저걸 공부해가지고 공장 생활을 그만두고 공장에 나가서 이 속된 말로 쇠가 빠지기 일하는 거 그만두고 뭐 어디 나가서 돗자리 하나 깔고 뭐 이렇게 지내려고 하나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어요. 그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역과 사주 명리학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역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공장에 나가서 쇠 빠지게 일을 안 하고 어디 가서 돗자리 깔고 편안히 앉아가지고 뭐 남의 점을 쳐주려고 하나 그러니까 프로 점쟁이가 되려고 하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프로 점쟁이들한테 가보시오. 어떤 프로 점쟁이가 주역을 가지고 점을 칩니까? 점쟁이는 주역을 가지고 점을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치는 점이라는 건 사주 명리학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겁니다. 사주 명리학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사주란 건 네 기둥이 기둥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기둥이라는 게 뭐냐? 태어난 생년월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주 점을 치는 거죠. 사주 명리학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을 점을 치면은 초년은 중년은 말년을 얘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주역은 이렇게 예를 들어 주역은 여러분들 주역은 이게 왜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어?
주역은 이렇게 초년은 중년을 말년을 점치는 게 것이 결코 아니고요. 이 표현이 잘 말을 안 듣습니다. 이 표현이 수명이 다 했나 봐요. 예. 잠깐만요. 이 주의 디지털 펜이 이게 디지털 펜이거든요. 이 볼펜이 아니고 이 디지털 펜인 겁니다. 이 디지털 펜이 수명이 다 했는지 잘 컨트롤이 안 되네요. 이 주역이라는 것은 말이죠. 사주 명리학을 가지고 남한테 돈을 받고 점을 치는 것이지 주역 가지고는 점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주역 가지고는 남한테 돈을 받고 점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역이라는 것은 단지 예를 들어서 항시 두 가지로 압축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점치는 문제를 두 가지로 압축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동쪽으로 갈 것인지 서쪽으로 갈 것인지 그렇게 동쪽으로 갈 것인지 서쪽으로 갈 것인지 이런 거를 점을 치는 겁니다. 어떤 시험을 쳤는데 어떤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그 시험에 내가 합격할 것인지 불합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어떤 동네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난 뭐 이사한 지가 작년 추석에 이사했으니까 뭐 이사할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그렇단 얘기죠. 그 동네로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이렇게 가부 간에 그러니까 양단 간에 결정을 하는 거 그럴 때 주역점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시 두 가지로 문제를 압축시켜가지고 이거냐 저거냐 그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주역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 명리학이라는 건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을 점을 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인생.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을 점을 치는 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의 초년은 부모한테 태어날 당시에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까지 이제 점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주역이라는 것은 항시 두 가지로 문제를 압축시킬 때 주역점을 칠 수가 있는 것이지 돈을 받고 점을 쳐준다 할 때는 이건 그겁니다. 이게 사주 명리학으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주역과 사주 명리학이 맞느냐? 이게 또 문제입니다. 맞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주역에 관해서 말이죠. 내가 미래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는데, 이 주역점이라는 게 뭐냐?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손바닥에다 침 탁 뱉잖아요. 그 더러운 냄새난 침을 손바닥에 탁 뱉어가지고 탁 튀기는 겁니다. 그러면 침이 어떤 방향으로 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좋냐 나쁘냐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걸 선택하거든요. 예전에 그 고대 사람들은 거북 등 껍데기 거북 껍데기 터진 걸 가지고도 점을 쳤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역도 뭐 믿을 것이 못 되고 사주 명리학도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런 얘기죠. 내 말이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하다가 또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미아리 점쟁이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다 또 그렇잖아요. 미아리 점쟁이들. 미아리 가면은 그 점쟁이들이 많이 몰렸잖아요. 그럼 미아리 점쟁이들이 과연 그 잘 알아맞히느냐? 별 볼 일 없어요. 미아리 점쟁이들도 물론 그 중안에는 정말 그 잘 알아맞히는 사람들이 있긴 있겠죠. 여러분들 이걸 일단 지우고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게 잘 말을 안 들었었는데 디지털 펜이 잘 말 안 들었었는데 또 이렇게 잘 되네요. 뭐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잠깐 이렇게
말을 안 들었었나 봅니다. 다시 시작. 다시 지우고 또 다른 얘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주역을 공부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누가 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이승열이가 주역을 공부한대. 아니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얘기 되풀이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승열이가 공정에 나가서 쇠 빠지게 만날 허브디들이지 말고 그렇게 쇠 빠지게 만날 일하지 말고 편안히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벌어먹고 살지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이승열이가 주역을 공부하긴 공부하지만은 확실히 모른다. 이승열이가 아는 게 뭐였느냐. 아주 그래서 이승열이를 그렇게 아주 업신여겨 본단 말이죠. 이승열이가 아는 게 뭐였느냐. 안다고 해도 주역을 공부한다고 해도 어렴풋이 아는 거다.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뭐 어디 가서 돗자리라도 깔고 앉아서 벌어먹고 살지 어렴풋이 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돗자리를 깔고 앉겠느냐. 또 이렇게 참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참 기고만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 지금 내 나이를 얘기하면 거짓말한다고 얻어맞아요. 맞아 죽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어 보이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육체적으로 내가 매일같이 육체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육체를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첫째 건강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육체를 놀리는 걸 좋아합니다. 예, 그러던 걸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육체 놀리기 싫어가지고 어디가 지하도 같은 데 가서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허구한 날 오가는 행인들의 뭐 어떻게 주머니나 털어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나가서 내가 몸을 놀려서 벌어먹고 살 생각을 하십시오. 점치지는 마십시오. 누가 요즘에 점을 칩니까? 되질 않아요.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 주역을 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죠? 심진송. 이 심진송이라는 사람이 그 뭐 미래를 또 예언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심진송이라는 여자는 그 점쟁이 중에서는 점치는 점쟁이 중에서는 비교적 인텔이었다고 합니다. 뭐 말로 정확히는 내가 모르겠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뭐 심진송이가 4년제 대학을 뭐 다니다가 중퇴를 했는지 뭐 하여튼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 세계에서는 비교적 인텔이다 그거죠. 그런데 이 심진송이가 뭘 알아맞혔냐면은 이 심진송이라는 그런 원래는 심진송 씨가 무당이라래요. 그러니까 뭐 사주 명리학 이런 걸로 점을 치는 것이 아니고 신의 말을 받아서 그렇게 그 한마디로 대변하는 그런 역할이죠. 무당이라는 게. 심진송이가 뭘로 유명해졌냐면은 김혜송이가 몇 날 언제
매달 며칠 날 몇 시에 죽겠다고 이 심진송이가 했는데 그게 그대로 맞아떨어진 겁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그냥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 뭐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공장에서 나가서 벌어먹고 살고 뭐 이렇게 되고 말고 막 얘기하는 하층민들의 얘기 아니고 심진송이가 그렇게 기막힌 점쟁이였다는 건 나같이 이렇게 밑바닥 하층민이 막 되고 말고 막 떠드는 그런 얘기 아니고 월간 조선 편집장을 지냈던 조갑재 씨가 한 말이에요. 월간 조선 조갑재 씨가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심진송이가 김일성이 죽는 날 시간까지 맞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심진송이가 기막힌 점쟁이 아닙니까? 근데 그 후에 또 여러 가지 심진송이가 그렇게 아주 참 엄청난 점쟁이다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후에 또 뭐 심진송이한테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국가적인 얘기 이런 걸 점을 쳤었나 봐요. 근데 여는 건 마치지 못했답니다. 근데 하여튼 여는 건 마치지 못했는데 이 김일성이가 죽는 날과 시간까지는 맞췄다 이거죠. 그거 한 가지는 아주 기막히게 맞췄다 이겁니다. 그거는 월간 조선 편집장을 지냈던 조갑재 씨가 실토한 말이에요. 심진송이라는 그 점쟁이가 이렇게 아주 죽집게였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느냐. 미래학자. Elvin Toffler. 엘빈 토플레는 연가도 아니오. 족집게무당도 아니다. 내가 이제서부터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엘빈 토플러가 미래학자입니다. 미래의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이런 걸 책을 써서 글을 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어느 공업 도시에서 어느 공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이 용접공 생활을 5년간 했다고 합니다. 그 용접공 생활을 5년간 하다가 그 용접공 생활을 그만두고 그다음서부터 이제 뭐 그다음서부터 무슨 언론기관에 뭐 기자로 들어갔는지 그랬다래요. 그래가지고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이 저널리즘적인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전번에 펄벅 얘기를 할 땐 펄벅은 순수한 그 소설을 썼습니다만은 이 미래학자는 이 엘빈 토플러는 소설을 쓰는 그런 문필가가 아니고 이 저널리스트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기사 문제, 시사 문제, 이런 거를 이제 사회적 문제, 정치 문제 뭐 이런 시사적인 글을 썼다 이거죠. 글을 쓰다가 뭐 제3의 물결 뭐 이런 책을 냈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로 팔려 나간 겁니다. 전 세계로 책이 팔려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빈 토플러가 부자가 된 거예요.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언론기관도 그만두고 아주 전문적인 그 지필가로서 이제 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엘빈 토플러가 쓴 책이 왜 이렇게 그 전 세계로 히트를 일으켰느냐? 그 사람이 족집게 예언가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엘빈 토플러에 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런 녹화를 하는 겁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예언가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엘빈 토플러에 관해서
이북을 구매한 게 있습니다. 그 이북을 좀 잠깐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북을 들으면 그래요. 엘빈 도플러는 족집게 무당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예언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북이 아니라 오디오북이네요. 오디오북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다음 그 엘빈 도플러는 이제 내일에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오디오북을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20세기 미래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엘빈 토플러. 네로라 하는 전 세계 미래학자들 중에서 그의 영향력은 매우 압도적이다. 그만큼 변화의 추이를 잘 읽어내어 타당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족집게 예측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다. 그의 작업은 미래를 예언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흐름과 방향을 근거로 미래의 변화상을 추정할 뿐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독자들은 토플러를 위대한 미래학자라고 부른다. 그가 내놓는 책마다 미래의 변화상을 정확히 맞췄기 때문이다. 그가 처음 펴낸 책은 1964년에 발간된 문화의 소비자라는 책이다. 이때 문화에도 소비자가 있다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